오, 연주온게. 성게, 새우. 홍게 요새 수율 괜찮나요? 요거 아까 한 마리 와이프가 먹은 걸 봤는데 수율 괜찮더라고요. 여러분들 근데 놀라지 마세요. 연지 홍게 요거 얼마인지 아세요? 2만원, 2만원. 2만원입니다, 이게. 이 홍게도 좋지만 저는 잠깐 이 한 잔. 이거야, 아니야. 나 진짜 요새 이거에 빠져 미치겠어요, 지금. 보라성게가 지금 나오기 시작한 시즌인데 한수죠. 쏴서 아따 넉진하고 꼬십니다. 뭐 캐나다산 요런 어떤 저 성게랑은 맛이 조금 다릅니다. 그 고소한 녹진함은 살짝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 대비 요게 400g 요만큼 6만원대 6만원 초반대예요. 100g에 15,000원대였거든요 훌륭하다. 이 정도면 성게 좋아하는데 진짜 찔끔찔끔 이렇게 좀 먹어야 되는 거 좀 되게 물리신 분들, 그런 분들을 위한 이제 성게, 보라성게 또 많이 나오니까. 자, 그리고 또 홍게. 어우, 오, 살이 요게 원래 톡 빠지면 살이 좀 차면 안 빠져요. 살 좋아, 살 좋아. 아, 연지 홍게가 홍게 자체가 아마 제가 알기로 7월이 금어기거든요. 금어 여기 전에 이거 먹어야지. 아, 이거 좀 제가 올해 이걸 안 먹었더라고요. 네. 아우. 기가 막히다. 아우. 우리 감튀김 딱 해서. 내가 진짜 요새 이거에 미쳐갖고 진짜. 야, 새우. 아, 이거 단새우 두 개. 다 올리고. 아유, 성게 이래 많은데, 예, 숟가락으로 딱 덮어서. 아, 쏴서 하려고 했는데 최성민님께서 단새우를 4개. 알겠습니다. 아유, 또 라이브의 묘미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. 단새우 4개. 아, 4개 올려드릴게요. 아우, 자, 어이, 쏴서. 이 조합 아직 안 드셔보신 분들 꼭 드셔보세요. 강력하게 추천합니다. 진짜 맛있어요. 아우. 와, 잠깐만, 거기다가 요거 홍게살까지 넣어가지고 한번 싸볼까요? 소맥 한잔 합시다, 여러분. 이거 자, 연지 홍게 두 개 빼고. 감태김. 자, 연지 홍게 발 두 개 뺀 거 올리고. 단새우. 자, 야, 와사비도 살짝 올려서. 아유, 앉아. 아유, 싸서. 성게야. 이 맛배합을 어찌하면 좋습니까? 김일환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홍게 얼마 전에 먹어봤는데 게딱지 내장 엄청 맛있더라고요. 비린내 전혀 안 나고. 그렇죠. 연주 홍게 이것도 물론 뭐 게 대게가 더 맛있지만 야, 조금 가성비로 연주 홍게 이것도 상당히 좋습니다.
아유, 잘 꽉 찼어. 나 음료수는 없나요? 음료수 여기 있잖아요. 그래. 자, 또 소맥 한잔 합시다, 여러분들. 쏴가. 나. 어이, 이런. 아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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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옵니다. 한 70에서 80% 사이 정도의 수율이면 뽑았을 때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. 자, 야, 나 오늘 안주빨 너무 세운 것 같은데. 쏴서. 이거 무조건 이 감태기에 먹어야 돼. 아, 예술이다 진짜. 진짜 예술이다. 아감이 띄워주고, 야, 이 내장 보세요. 다음. 자자. 아우. 정성왕님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형님 사회생활이 이런 건가요? 수요일인데 벌써 회식이 세 번째입니다. 야, 그 회사 참 진짜. 그거 어디예요? 에? 수요일인데 회식 세 번인 회사가 어딨어요? 그거 어디에요, 내가 입사하게? 그거 어딥니까? 월급은 안 뛰나요? 최저시급 이상은 나오나요? 퇴직금 있죠? 아니, 수요일인데 회식 세 번이면은 나 무조건 입사해야지. 메뉴는 매번 바뀌죠? 맨날 똑같은 거 먹진 않죠? 아, 거기 내가 입사해야겠는데? 아, 벌써부터 경쟁률이 생기네. 그 회사 저도 꼭 들어가고 싶네. 아, 야, 너도 입사하고 싶은 분들이 꽤 있네. 아. 아니, 근데 사실 수요일인데 회식 세 번이면 개꿀 아닌가? 역시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는? 퇴근하고 집에 가서 밥 걱정 없겠다. 술이랑 밥이랑 먹고 가서 탁 푹 자면 되고. 어이, 쏴서.
대구 FC 요시노님께서 잡사님 정치 성향 공개 가능하신가요? 제 정치 성향은 뭐 자, 이거 한 입 할까? 이 색깔 그런 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이제 뭐 정치색을 떠나서 역대 대통령 중에 누구를 가장 뭐 존경했냐? 그런 정도는 이제 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저는 역대 대통령 중에는 아브라함 링컨. 술 어떻게 하면 잘 먹음? 술을 잘 먹는 기준이 뭔가요? 많이 먹어야 잘 먹는 건가요? 아니에요. 본인 양 잘 조절해가지고 먹는 게 잘 먹는 거예요, 술은. 소주를 7병, 8병 먹는 게 과연 잘 먹는 걸까요? 근데 그 7병, 8병을 먹고 개가 돼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시비 걸고 그래요. 그게 술을 잘 먹은 건가요? 아니에요. 술을 잘 먹은 거는 오늘 내가 이 사람이랑 술자리 했는데 다음에 또 만나서 술 한 잔 같이 하고 싶다. 이게 술을 잘 먹은 겁니다. 쏴서 나 진짜 다 훌륭하다 진짜. 자, 어우, 네 개. 와, 아이, 쏴서. 숙취 많으면 며칠 지나요? 숙취가 며칠 가야 되는 건가? 숙취는 몇 시간 아닌가요? 아, 허세가 아니라 진짜로. 저는 숙취 사실 좀 있다 싶으면 점심에 짬뽕이나 매운 국밥 한 그릇 먹으면 바로 또 이제 해결이 되거든요. 자, 서서. 아우. 차잼조님께서 숙취에는 짜장면도 괜찮던데. 와, 숙취에 짜장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? 저는 제가 숙취에 짬뽕 같은 거를 먹고 이제 매운 걸 많이 먹는데 숙취에 짜장면 많이 드신다고 해가지고 저도 한번 먹어봤거든요. 저는 입에 대는 순간 안 씹어져요. 삼키지 못하겠더라고. 니글니글한 속이. 저는 딱 그 칼칼한 국물 위에 고추기름 딱 뜬 거 얼큰하게 좀 들이켜야 되는데. 오, 피자. 아, 차라리 피자는 차라리 나은 것 같아. 근데 짜장면은,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짜장면을 회장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뭐 사람 이제 입맛이나 뭐 속 어떤 뭐 그거에 뭐 차이가 있겠지만, 야, 저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짜장면을 해장하시는 분들 보면 경이로운 것 같아요. 아이스크림. 전 일단 해장이 필요로 할 때 그 짬뽕이나 뭐 매운 국물이 오는 데가 좀 없다, 배달이 안 된다 그러면 최소한 저는 콜라, 예, 이런 거. 와. 아이고야. 진짜 아름답다, 아름다워. 아. 야. 아유. 아. 자,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들. 야, 오늘도 한번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아. 연지원계 지금 가격이 좀 저렴하다고 절대 수율 낮은 것도 아니고. 아, 그리고 이 성게도 비싸지 않은 가격에 너무 진짜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. 자, 사랑하는 사장님들.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
자, 빠이빠이. 네.